这。 우리가 이제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크게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 40장, 41장까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이 이때 우리가 70일 특별 재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동참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70일 이 특별 제배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회개와 또 회복과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화되어져 가고 우리 몸에 암 덩어리 같은 그런 죄의 속성들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회복 소망의 회복 사랑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길이 참아야 되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정체성에 대해 회복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동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안드레슨이 안드레의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러한 동화가 있는데 짧은 동화죠. 짧은 길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안드레슨이라는 분이 이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 가지고 이얘기에 나오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안드레슨의 그 자기 자신을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큰 키, 삐쩍 마른 그러한 몸매 그리고 뭐. 이렇게 뭐큰 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매혹적이지 못한 그러한 외모, 눈에 띄는 그러한 외모, 그러한 못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또 환경도 역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연극을 하고 싶었지만 또 연극 배우의 길도 가지 못한 그러한 자기의 삶이 이 가운데 남아,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그런 거죠.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어떤 어미 오리가 이제 알을 품어서 농장에서 알을 품어서 이제 알을. 이제 품, 품으니까 이제 알이 오리로 바뀌어서 새끼 오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알은 유난히 오랫동안 걸려도 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전에 그 새끼 오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태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 주변에 그런 오리들과 또 농장에 있는 그런 동물들로부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뭐그 그 모습 그 모습을 했냐 는 하면서 어쨌든 그런 괴롭힘과 놀림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가죠. 가출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했던, 아니 그 동물들이 했던 그 얘기가 이 미운 어린 새끼 마음 가운데 들려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운 어린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길 걸과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심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이런 뭐, 미운 오리 새끼는 그러한 여러 과정들을 그렇게 거쳐 나가면서 어, 거쳐 나가면서 결국은 어 돌아다니다 돌아다 보니까 호수에 있는 어. 백조를 보게 되는 거죠. 백조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고 우아하고 저렇게 정말 귀한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터벅터벅 돌아오게 되고 또 다른 도로 그는 세월을 보내고 또 겨울철을 보내고 그러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날 이제 거우 그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백조였으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어, 이해하는 것이고, 어, 이런 나를 바,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나를 바라보는 데는 과거의 그런 경험들, 사건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구성할 뿐만 아니고, 어, 어 미래를까지 예측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어, 나는 뭐, 볼것 없다. 나는 보잘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밝은 미래가 예측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이죠. 정체성이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다져야 되고 또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춘기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에 이런 혼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고 별로 뭐 특출난 이런 외모도 아닌 것 같고 사춘기가 되면 얼굴에 막 여드름도 나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춘기 시대의 시기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인생의 어떤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게, 되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사업이 이렇게 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병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들 잘 드리지 못하고 또 봉사도 못 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죄송한 그런 마음들 또이 불편한 마음들이 이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내용은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의 그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피팍을 받았고 때로는 직장도 잃었고 또 가정으로부터 쫓겨나, 또 쫓겨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굴에 숨어서 살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 형편없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체성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박회로 인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잘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주 짧은 두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두 구절 말씀, 특별히 한 앞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목적도 알려줘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정체성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한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서 어, 우리의 삶을 더, 어, 주님께 영광도 되는 그런 삶의 회복까지 나가는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의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런 경험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 이런 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발언 정체성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니,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선택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태도가 다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위대한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하여 주시죠, 궁극적으로. 택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성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걸 보고 한 것이냐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그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그를 훈련하고 다듬어가지고 초대기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러들을 선택하셔서 다듬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하면서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내설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 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선택을 받고 나서 버림받을까 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쓰러지고 뭐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고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일을 할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택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실,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알게 됩니다. 아, 복음이 전해졌을 때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한 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어, 주 지난 주에 이제 아는 어떤 지인의 그런 장례식을 갔었는데요. 어, 그큰 교회에, 큰 교회에 장노님이었습니다. 장노님이었고, 또한 그분은 뭐 사회적으로도 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어떻게 보면 늘뭐 1등을 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 분이었고, 장노에서도 뭐 장노 회장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리더십도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재산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도 가지신 분이었고, 아들은 목사님이고, 또 딸은 사모님이고, 그러한 자녀들을 가진 그러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가는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 다가오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어어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딸들 셋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이렇게 있으면서 어 확인하고 확인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큰 교회 정말 유명한 교회에 사회적으로 어 훌륭한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직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뭐그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성경공부란 성경공부는 다 하셨대요 지식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같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에 대한 반응,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천국 가는 그런 애가 귀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선민사상 같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IQ가 더 높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을 할까요? 부다든지 뭐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기여를 할까요? 이들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사는예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의의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체성이 더 명확해지는 내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왕같은 제사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상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왕 같은 제사상이라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상이 뭡니까? 왕과 같은 직분과 제사상의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여러분, 왕은 뭡니까? 최고 아닙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이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이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이 됩니다. 아론 자손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 성소에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갔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번 들어가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지성소를 가리던 그 막이 찢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제사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왕 같은 제사상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사상에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그러한 직분인 것이죠. 존경받는 거죠. 왕 제사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귀한 직분을 맡은 자, 존경받는 자,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니, 만약에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과 같은 직분을 예수님이 수행했던 그런 왕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 이런 내가 왕 같은 지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래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나는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보고 죄인인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아유, 난 너무 더러워. 난 너무 좀 추해.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미 버림받아서 난 더럽혀져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내 자신은 원래 더럽고 추하지만 내가 갈 길은 너무 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애기를 주머로 출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13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이를 위하여 아들 안에서 우리를, 우리가 속냥고 제삼을 받았다. 죄인인데 재산 받음으로 말면 막 거룩한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의 합당하지 않는 삶 내가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한 자인데 거룩하지 않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결단하고 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체성이 갖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추하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는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을 하거든요. 교회를 막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 막다끌 끌고 끌어오고 막 괴롭히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봄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의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 어떤 뭐 내전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어 연락을 해줘요. 그런데 어 제가 20년 정도 한10 10 10년. 15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은 더된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지역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니까, 어, 우리나라 대상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통지해 주는 수준까지 되었고, 일본하고 미국은 헬기를 보내서 자국민을 데려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국력이 정말 다르구나.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나, 또 실패나,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지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사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한 택한 받은 자라 자녀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가 나라고 라 하시고 소일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드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정체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라만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체성 회복을 위해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정체성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그 행동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완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나가면,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가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택하여 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열매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맺기 원하는 거혹 가시기 바랍니다 열매맺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계속 고백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사하는 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 오면 불평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제라는 사실, 하나님 하님게택하 보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나를 생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해나가는 저와 이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택한 사람은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시간 사용이 다릅니다. 돈 사용이 다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시간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돈 사용의 그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주와 허물을 드리고 하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나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상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왕같은 제사상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백성의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해 봅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의 열매 맺어서 정말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70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70일 한번 좀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나가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는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의 열매. 우리가 거룩한 자니까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거룩한 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 내가 거룩한 나라니까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자꾸 맺다 보면 내가 정말 거룩한 나라지 내가 거룩한 자지라고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고 거룩은 분리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죄와 우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다 같지만 우리는 분리되고 분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 죄와 분리되고 예사람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는 우리가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나라 확장의 열매를 맺는 사이요, 즉 전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우리가 바로 정체성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B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상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년 백성으로 했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나쁜 습성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 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1 0절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 저는 마귀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그지글러라는 미국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자기 개발자와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설가였는데 이분이 한 번은 뉴욕에 그런 지하철, 지하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거지가 볼펜을 팔고 있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에 일불 우리 돈으로 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일불을 그냥 주고 돌아 그냥 길을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분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일불을 줬는데 일불을 냈는데 내가 볼펜 하나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거지가 아, 그렇게 하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그, 지그지그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일부에 볼펜 하나를 파는 자지,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나는 평생 구걸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찌그지글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일부에 볼펜을 파는 사업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 그래, 맞아, 난 거지가 아니야. 아, 나는 길거리에서 일 일부를 받고 연필 한자료를 팔고 있는, 볼펜 한자료를 팔고 있는 사업가야, 라고 하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자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열심히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가지고 뭐, 새로운 개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좀 뭐,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지그지글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박사님은 저를 향해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거지 자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상이다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나이, 어떤 뭐 실패, 다 상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고독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정체성의 그런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그런 변화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